안녕하세요. 책이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1호 책방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가끔씩 북튜버 책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를 저한테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링이나 혹은 뭐웹 검색을 하면 책 저작권 관련해서 뭐몇 가지 컨텐츠나 영상들, 북튜버 분들도 촬영한 영상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쭉다 한번 이제 서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고 저 개인적인 또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현직 출판 마케터이자 북튜버로서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5분 뚝딱 정리. 출판 마케터 입장과 북튜버 입장, 저에게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고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출판 마케터의 입장과 북튜버의 입장 두 가지 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기초적인 사실을 좀 짚어야겠죠. 첫 번째로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오해는 저작권은 등록 시가 아니라 창작 시에 생기거든요. 그것이 저작자를 지키는 것이고, 뭐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은 등록이 아니라 창작 시에 생긴다는 것을 유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 저작물은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함께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창작물을 장려하는 보호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제한, 완전 사용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저작권자, 권리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에게도 법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 법이 저작권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 저작권 관련해서 내가 뭔가 사용을 한다거나 허락을 받는다고 할 때는 동의를 구해야겠죠. 일단은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낭독에 관한 거예요. 낭독 혹은 직접 인용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튜브에 책 전체를 막 낭독하는 낭독 채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삭제됐고 왜냐면 그것은 책을 대체해 버리거든요. 저작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그 저작물을 대체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낭독 혹은 직접 인용은 당연히 그 저작권자 혹은 그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업체에다 문의를 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호 책방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낭독 같은 컨텐츠보다는 또 소설이나 에세이나 뭐시 같은 것보다는 좀더 어떤 사상적인 책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낭독 관련해서는 이제 걸리지 않고 주로 이제 감상, 리뷰 혹은 해석, 뭐 비평 이 정도가 이제 주로 주요 컨텐츠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이용이라는 이제 법령이 있어요.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공정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 있다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판사들에서 대부분 이제 공정이용에 한해서 북튜버들에게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고요. 출판사마다 기준이 좀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 내용의 3%만 낭독이나 직접 인용을 공정이용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책 내용의 30%까지도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한 10%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낭독이나 직접 인용이 책 전체 10%도 좀 많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유튜브에 한창 그 전체 책을 다 낭독해버리는 그런 채널들이 삭제당하는 그런 좀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직접 인용이나 낭독을 하지 않고 소개나 리뷰나 감상을 하는데도 무조건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출판사에서도 책을 대체하지 않고 이 컨텐츠로 인해서 책이 직접 읽고 싶고 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컨텐츠라면 출판사에서 환영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영세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허락 문의를 왔을 때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허락에 그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구간이나 이제 출간물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문의들이 하루에도 뭐몇 건씩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케이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 출판사에서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선이 아닌데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저는
책 소개 콘텐츠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책 소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약간의 그 주례사식 소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책 소개 북튜버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채널만의 포인트나 개성이나 신뢰성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출판사들마다 공정 이용에 당연히 해당되고 저작권의 어떤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는 건 너무 저자세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객관적인 리뷰나 비평 같은 게 담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자기의 리뷰나 감상이나 자기 해석 비평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진솔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물론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 스포일러를 해버린다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의 장치라던가 결론을 다 그냥 내버리건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출판 마케터 입장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북튜버 채널이나 어떤 채널에서 책 소개를 할 때 책 소개를 정말 잘한다 그래서 와 정말 너무 좋다 해서 그 채널의 그 콘텐츠가 너무 좋은 평을 받는 것과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책을 구매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내가 책을 사서 읽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고 이 책 소개 영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구매로 연결을 안 되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출판사나 출판 마케팅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로 연결되고 책을 읽는 문화로까지 확산되는 콘텐츠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그냥 일반 사용자나 유튜브 구독자나 시청자와는 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두 콘텐츠 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좀 더 어떻게 하면 구매로 이어질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협찬이나 뭐 유료 광고나 그런 광고가 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짜 아예 대놓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좀 재미나게 좀 유머 있게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출판 마케터 입장이었고요. 좀 다른 북튜버 입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요책방 그리고 일요책방의 북큐레이터인 용도서함만의 어떤 관점, 해석, 비평 같은 것이 담긴 신뢰도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 서점의 보도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로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이 캐릭터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지 않고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책 소개에는 저는 보이는 서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가 이독책방에서 추구하는 주요 컨텐츠는 보이는 서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정리가 되지 않나요? 서평을 출판사에 허락받고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평 안에 어떤 요약 같은 것이라든지 비평 같은 게 담겨도 출판사에서 물론 출판사나 출판 마케팅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좀 불편하고 그런 지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평 자체가 또 고유의 또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책방에서는 그런 감상과 리뷰와 해석과 비평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개했던 책을 출판사에 허락받진 않았었어요. 이전에 소개했던 책들 다양한 출판사의 책을 소개했지만 출판사보다 본 출판사도 있고 무관심한 출판사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 출판사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요책방은 앞으로도 콜라보를 하거나 광고를 받거나 협업을 해서 전체 책을 낭독한다거나 일부분을 낭독한다거나 직접 인용을 한다거나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클럽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한다거나 독서모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좀 감상과 리뷰와 비평의 차원에서 서평, 보이는 서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자유롭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고요. 정말로 일요책방은 책이 읽고 싶게 만드는 랜선 책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으로는 안 되는 그 책을 직접 읽는 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이전에 제가 책설에서 책만이 줄 수 있는 유튜브 시대도 책만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드렸었는데 오늘 이 책 저작권 관련해서 영상을 좀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 진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아무 말 없이 보시는 당신 이제는 일요책방에 좀 공개적인 책 친구로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박은 아니고요. 네, 부탁입니다.